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전쟁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은 막 돈이 쏟아져.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눈은 경제야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바라볼 땐 이게 뭐예요? 패망이요? 경제 파탄이야. 한국 돈이 휴지가 돼버려.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난 돈이 가치가 있나 없나? 없어져 버리고 북한군이 하고 붙어가 우리가 만약에 진다고 생각해 봐. 돈은 휴지야. 모든 건다 없어져 버려. 순식간이죠. 포탄 몇 발에 모든 경제가 재터미가 돼버려. 한 사람도 한반도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. 핵 폐기물 때문에. 맞아, 맞아요. 이 좁은 국토에서 이리 도망가나 저리 도망가나 다 핵에 죽게 되는데 이것이 순간적이야.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무기 팔 데가 없을 때는 전쟁터를 아시아, 중동, 러시아에서 이탈한, 소련에서 이탈한 국가들, 우크라이나나 그런 주변 국가, 요게 전쟁터야. 거기다가 무기를 퍼부어야 돼.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처분했어. 이해가죠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우리는 그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내가 한반도에 와 있는 거야. 알겠죠? 알겠죠?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왜 한민족을 2천만, 2,500만 명을 축복을 주려고 하냐? 한반도가 살아남으려면. 2,500만 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나타나서 떠들어서 전 세계 강대국들에게 야, 너가 전쟁 무기 장사 이제 그만해. 앞으로 약소 국가들 계속 죽이지 마라. 그거 그냥 어린애가 피투성이가 되면 죽어가고 그런 걸 하면서 너가 경제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냐? 이런 건내 때문에 중지하게 돼. 1억 주죠? 월 150만 원 주죠? 노인들 220씩 주죠?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